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나온나투님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Vutor이 VTOR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Vutor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디엔 이별님, 고인신님, 보라님, 김선정님, 네,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화님, 네, 유용하 교수님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예, 김병화님도 파이팅하십시오. 박세로키님, 백두산 천지 장원학시 TV님, 이선희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빵이님, 정요환님 모두 안녕하시냐 그러네요. 정요환님이 천공 잡는 귀신님, 초밤요사님, 하하호호님, 응시민님, 네, 이경태님, 황금알님, 인내천님, 이종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초밤요사님, 전시영님, 네, 나무꿈님, 미니님, 김성수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이 들어오셨고요. 자연사랑님, 정영현님, 네, 이따가 시간 바로 또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 얘기대로 거기 발 잘못 띄었다가 그냥 누명 쓴 겁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판단을 저희가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그리고 오랫동안 김건희 주가 조작을 추적해온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와 함께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할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다 생각하신 부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아니야, 김건희 그냥 당한 거야, 피해자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진동 기자와 장현주 변호사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 그러시네요. 아닌 분들 없습니까? 네, 아니는 분은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김건희 씨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네.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코너로 같이 진행해야 되니까요. 코멘트리 뉴스에서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 전공이거든요 원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명삼의 뉴스 맛점 본래에서는 일본 관련 부분에서 우리 김명삼 기자가 또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주의 전법시대에서는 우리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의 면회. 야, 면회 간 것도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 그거 끄집어내서 회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정현주의 전법시대에서 알아보고 바로 뒤이어서 우리 이진동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니, 아 제가 말이 자꾸만 씹히네요. 흥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뉴스 코멘터리 법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원의 상을 드립니다. 또 4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왔고 4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상을 줄 건지 제가 들은 바에는 뭐 김건희 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태용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누가 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시청자들이 드리는 상을 받을지 한 9시 15분 20분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순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아니 뭐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 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남북 분단 시대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주 4.3 항쟁, 한국에서 귀순해서 활동하셔서 한국 국민으로 활동하시려면 역사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용호 의원님, 네? 제주 4.3 항쟁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이 아십니까? 본인은 북한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는 걸 배웠다. 아 그러면 말이죠. 다시 가세요. 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세요. 왜 내려와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킵니까? 네?
제주 4.3 항쟁은 말이죠. 이미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기념일 희생자 위령제를 헌화한 데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겁니다. 50년 동안 파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갔습니다. 태웅 의원께서 존경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 가서 사과했어요. 국가가 사과할 문제거든요. 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본인은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억지 주장을 북한에서 나왔다고, 북한에서 배웠다고 억지 주장을 하십니까? 사과도 안 하고 말입니다. 네. 사과는 김정은 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미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는 당시에 파묻혔던 진실이고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아주 응어리져 있던 거였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금기어였어요. 왜? 빨갱으로 다 제주도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빨갱으로 다 몰려서 3만 명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어도란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특히 당시 제주도민, 제주재민일보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취재해서 6천여 건의 녹취를 통해 갖고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47년 3월 1일에 이것이 시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 3.1 정신에 대한 통일운동으로 시위를 한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발포 사건이 일어나고 미군정 및 경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단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48년도에 남로당의 당원들이 무장봉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약 350명 정도가 무장봉기를 했어요. 왜? 이승만 단독 50 선거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적 사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주 4.3 항쟁이 벌어지고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자 도망 제주를 탈출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할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 1948년 10월에 지역이 통행금지가 되고 해안이 봉쇄가 되고요. 초토화 작전이 일어납니다. 토벌대가 집집마다 방어합니다. 1948년 11월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대학살입니다.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보도도 안 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공포와 불안과 이 생명을 뺏긴다는, 학살당한다는 위험에 산으로 들어가고 굴 속에 숨고 도망다녔습니다. 포고문이 발표됐습니다. 해안선 5km 이외 지점에서는 통행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유 불만하고 총살하라. 무조건 학살하라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북 청년단들이 아주 활약하는데 빨갱이들은 모두 시를 말려야 한다. 승진시켜주겠다. 여자, 어린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1600여 명이 총살되고 형무소로 갔습니다. 제주 언론사 편집국장, 언론인들도 총살했습니다. 거기 검찰도 총살시켰습니다. 3만에서 4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는데요. 4.3 사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14,028명, 행불자가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여자 10세 이하 어린 젖먹이까지 20세, 50세, 60세 이상 모두가 학살돼 닥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승만 정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승만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살리려고 한 대학살극은 아니었을까요? 50년 동안 쉬시됐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이것이 이 학살 사건의 진상이 폭로되고 아직도 지금 진상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에서 내려오신 저는 환영합니다. 태용 의원 내려와서 김일성이 지시했다고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그럼 거기서 배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용 의원 바로 사과하십시오. 자, 우리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맛점 본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병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일본 오염수 측정 그 방류 결정? 네네네. 측정을 축소한 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네, 얘기네요. 아주. 사실 이게 네. 그 굉장히 전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MBC만 잠깐 얘기를 하고 네네. 나머지 언론들은 지금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예. 이거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일본이 2011년도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사고 이후에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오염수가 132만여 톤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올 상반기, 올 봄에 태평양으로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한다고 예. 밝혔는데 예. 처음에는 오염수 내 핵종 측정을 64가지 정도를 예. 네, 이제 측정을 해서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예. 돌연 갑자기 그중에 31개만 검사를 하고 예. 방류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냥 31개만 검사하고 네네. 다 방류하겠다? 다 방류를 해버리겠다. 예, 일방적으로 예.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전 세계.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 알렸겠네요. 한국 정부에도 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측은 네. 도쿄전력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가 네. 있나 봐요. 네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핵종에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제외할 37가지 핵종은 핵분열로 붕괴되는 속도, 즉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년이 지난 지금은 네. 오염수 안에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판단을 한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64가지를 할 거를 37가지를 제외하고 31가지만 측정해서 방류를 하겠다. 아니, 예측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해버리면 더 측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예. 그린피스 예, 그린피스 국제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 네. 이 인체에 해로운 어떤 이런 방사능이 반감기를 가지려면 10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네. 전 지구적으로 처음 당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1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3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예. 네, 31가지만 네, 좀 전에 김 기자가 설명하신 네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입장에서는 그 네. 너무 많은 양의 그 오염수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 빨리 이걸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폭파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후보 시절인가 그 얘기가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미 통보를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게 그냥, 더 문제군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 세슘이 문제가 되는 게 네. 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세슘이 2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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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그 농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농어 1kg당 85.5배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라고 네. 해서 일본도 지금 이거를 전량 회수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 전량 회수해서 일본인들은 이걸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우리는, 않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농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시는 뭐 광어, 우럭, 그 다음에 뭐 가리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산 어떤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제재를 했잖아요. 한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래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출하는 부분은 더 심하게 관세를 더 물리고. 조사를 많이 하는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네. 검사 검역을 더 완화했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네, 완화해서 이게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번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이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예. 이게 일본에서 화로차라고 하죠. 네네. 화로차가 통째로 이제 저렇게 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무려 이날 12대나 들어오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지, 예, 지금 보시면은 네. 바닥에다 저, 일본에서 온 바닷물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저 바닷물이 이제 방사능이 오염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바다에 버리고요. 이렇게 버리고 있는 부분을 저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일본 화로차 운전수고요. 바닥에 버리는 거는 경찰의 소관이고 네. 바닷물 바닷속에다 버리는 거는 해양 경찰 그 관할이래서 예.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진짜. 저 장비가 예. 지금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예. 화로차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고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지금 차 자체 겉에만 네. 저렇게 지나가면은 통관이 끝난 거예요. 저렇게 문을 열어서 예. 문을 열어서 안에 가리비가 들어있다. 확인만 하면 통관이 끝나는 겁니다. 저기 JTBC에서 보도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 화로차가 통째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뭐 신호위반을 하던 모든 네.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간소하게 들어온 이 해산물들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들어온 양은 한 9톤 되는데 네. 신고는 한 7톤만 한다고 합니다. 아,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머지 도대체. 부분은 예. 오는 도중에 폐사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해당 공무원이 폐사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해요. 출장비를 네. 받아서 그것도.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 한 장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에만 사인만 하면은 그냥 이만큼 폐사된 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톤에서 7톤이면 뭐 나머지 뭐 한 2톤 정도는 그냥 네. 빼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 2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그 화로차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가서 예, 한국 화로차나 만나서 지금 보시면은 고기를 옮겨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예. 해산물들, 뭐 가리비라든가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광어, 우렁, 농어 이런 것들이 네. 저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시내 예. 보시면은 왜 이렇게 뭐 조개, 뭐 무한잎일집 예. 내지는 해산물을 싸게 사는 무슨 뭐 어시장 뭐 이런 네. 게 되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대부분이 이렇게 일본산. 그러니까는 일본인도 먹지 않는 일본인도 안 먹어서 일본 내에서 그 소비할 수 없는 이 수산물들이 예. 우리나라로 이렇게 싸게 지금 유통이 되면서 한국에서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해양 수산물하다가 한동훈 장관 업소수색 할 일이 이런 일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검사들 70명 다 데려다가 야당 대표 때려잡는 데만 쓰고 앉아 있으니 참. 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네.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취재하는 동안에 그런 거를 많이 보았는데 지금 네.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도 먹지 않은 수산물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싼값에 먹게 만들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소화하고 수입되는 어떤 그 통관 절차를 예.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말, 영업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참, 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건강이 참 걱정이 됩니다. 아, 이건 누굴 위한 정권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김병상 기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주의 정법시대 시작하겠습니까?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자, 장현주의 정법 시대. 장현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현주 정법 시대는 1부, 2부로 나눠서 2부에서는 이진동 기자와 함께 예. 이 주가 조작,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장현주 판사께서 한번 네, 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짚을 것이요. 정성호 의원이 갑자기 이게 뉴스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참 네, 네. 오염된 부분인데요. 네. 기사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그 정성호 의원도 굉장히 그런 억울한 표정은 저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정성호 의원님의 그 억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예.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백불이라고 하죠. 네. 여러 대답들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사는 그런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랑 좀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들이니까 네.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접견을 간 겁니다. 가서 그것도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요. 예, 네. 한 분은 두 달 전, 한 분은 한 달 전 이래요. 네. 그래서 가서 위로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지금 어쨌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위로도 하면서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이에요. 네. 변호사 훨씬 선배 변호사님이신데 네. 본인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그런 법적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변호사라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아니, 본인 생각인 거지 뭐 그거는. 그거는 그거죠. 그 당시 상황 뭐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현 정부가 이재명 잡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또 난방비 폭탄 고지서 슬슬 받으실 텐데 네. 지금 난방비만 봐도 이런 민생 문제 하나도 해결하는 거 없이 이재명만 잡겠다고 네. 몰두가 돼 있다면 이거 이 정부 하는 거 봐라. 이거 어쨌든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 정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친해요 제가 알기로. 예, 엄청 오랫동안 다 친하시고 아주, 네. 예,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대선 기간에도 함께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의리 차원에서 가서 위로해 준 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도관이 다 적거든요. 아, 다 적죠? 네. 혹시 이제 일반인들 그 교도소에서 그 접견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항상 교도관이 옆에 있어요. 맞아요. 다 듣고 있고 녹음도 하고 또는 다 손으로 다 써요. 근데 거기서 무슨 회유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성호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써놨다가 그 부분만 딱 따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회유를 한 거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한마디로 압축을 하셨어요. 애잔하다. 참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죠. 검찰 정말 애잔하다. 네. 왜 애잔하다고 하실까요? 그만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도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내질 못하고 지금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속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네.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야당 당대표가 도주한다 이런 건 좀 사실 재판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증거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를 뭐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훼손합니까? 네. 그건 불가능하죠. 예. 이미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은 관련된 사람들,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회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아, 그래서 몇 달 전에 간 것 같고 딱 끌어낸 그렇죠. 것만. 정성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되게 친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35년 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자,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을 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교도소에 왔다 갔다 면회하면서. 그렇죠. 접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말로 이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죠. 구속 사유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것 봐라, 말 맞추기를 한다.
라는 논리를 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게 이제 정성호 의원님의 분석이고 네. 대부분 진짜 아 이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정말 애잔하다. 네. 5주 구속 사유가 없고 차자는 내야 되고 네. 애잔하다라고 진짜 한 줄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불쌍하다 이거지 검찰. 네, 아. 불쌍하다. 아, 참. 그게 근데 그게 구속 사유가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속 사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증거멸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뭐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계속 면회를 해서 전달하고 그래갖고 재판 과정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어차피 그러니까, 정신상 그렇죠. 김영희 진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 구속 사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기 위해서 네.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정성호 의원이 네. 만약에 정말로 회의를 할 마음이었으면 네. 변호인 접견을 하면 돼요. 아,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 신분이 아, 있잖아요. 그렇지. 어. 네. 특별 면회하면 되는 거죠. 네. 또는 변호사를 시키면 되죠. 그렇지. 간단하지.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예. 자 지금 이제 정진상이나 김용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구속돼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잖아요. 변호인이 이제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거든요. 그건 교도관이 들을 수도 없고 녹음도 못하고 적을 수도 없어요. 변호인과 그 피의자 둘만 변호인 접견실에서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서 그건 절대 녹음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요. 만약에 회의를 하려고 했다면 정진상 의원이 그 마음이었다면 또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고 했다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겠죠. 그렇지. 그러면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는데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정말 회의할 마음으로 바보처럼 그건 변호인 접견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접견. 네.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언론에서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장소 변경 특별 접견이다 해서 마치 뭐 특권을 누린 것처럼 이제 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있던 특별 접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실 때 변호인 접견은 따로 방에서 하는 건데 일반인 접견은 그냥 일반인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뿡뿡뿡뿡 뚫는데 이렇게 뚫려가지고 잘 지내 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 이제 특별하게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특별 접견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 접견이란 개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소 접견, 장소 변경 접견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아, 그걸 우리가 이제 장접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 우리 변호사 용어로. 그거 무슨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론은 정성호 의원이 특권을 누리신 게 없다는 거예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네.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1번 방에서 하는 걸 4번 방으로 그렇죠. 해달라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소만 변경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고 해서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다 적죠. 하는 말을.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적고 있는데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단 궁색하다, 검찰이. 네, 그래서 애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그럼 이거 교도관이 적은 거 이거 공무상 비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시점에 유출한 거 공무상 비밀 누설로 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오케이 한 거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윗선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검사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어떤 공무원들이 관여가 돼서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됐는지 왜 이 시점에 하게 됐는지 혹시나 윗선과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라든지 법무부 사람들이 이걸 흘릴 수가 없지. 그것도 뭐 조선일보 흘렸습니까? 어디다 흘렸습니까? 하여튼 간에.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윗선 관련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변호사님. 지금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거다. 원래 그렇게 해요? 체포영장 발부할 거다. 구속영장 청구한다. 구속영장 청구. 예.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요? 참,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은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일단은 이번 주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구할 가능성이 뭐 그런데, 언제나 열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정치적 예. 논란으로 키워서 그렇죠. 키워갖고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네.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냐. 네.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네, 그렇죠. 그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야라고 공세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약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부담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특히 이렇게 큰 사건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은 지금 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게 본인들은 아, 뭐 겉으로는 자신 있어 증거가 차고 넘쳐라고 하지만 네. 불안하잖아요. 부담되고 아, 혹시라도 기각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회의를 하러 갔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이런 거 하나까지도 챙기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지금 편해요. 어차피 영장 청구해도 국회에서 부결돼서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 그러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 체포영장 딱. 네. 체포동의선, 그 체포동의안이 가는 거 자체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도 어차피 부결될 거면 아 구속영장 그냥 날려도 어차피 법원 안 가잖아. 그러면 법원까지 안 가면 기각될 가능성도 없는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아유 돌렸구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수를 봐도 이거 어쨌든 불결시키면 또 어쨌든 국민 여론은 왜 특혜 누리냐, 국회의원이 왜 특혜 누리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왜 특혜를 누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겠지만 수싸움에서 결코 않는다. 밀리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국회 상황 이거를 일단 영장 청구할 거라는 분위기를 계속 던져서 국회 반응을 보는 거죠. 벌써 이제 우리 의원들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가결, 뭐 부결, 뭐 장담할 수 없다 정의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의당 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고 갖고 노는구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구속 사유를 또 늘려가야 되니까 네.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뭐 정성호 의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됐고 그 어떤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분위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검찰이 정치적 감각에 뛰어나구만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하고 있잖아 실질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뭐 문재인 정부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이런 말이 붙는 공직자 사회는 검찰밖에 없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동네 그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일 때는 공무원이 다르게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였다 때는 다르게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검찰만 유독 뭐 문정부 라인, 뭐 윤정부 라인 이거 자체 반성해야죠. 부끄러운 줄 알고. 네, 이번 하여튼 윤석열 정권을 겪으시면서 국민들이 검찰들의 그 실태와 검찰들의 성향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진동 기자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천공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참 또 뭐가 문제가 아죠? 천공 수사 거. 네. 저 누구죠? 저 김종대 전 의원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폭로했던 그때 왔었다. 근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수사하는데 천공은 왜 안 해요? 주역이 천공인데. 글쎄요. 천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죠. 뭐 아직까지 피의자로 있거나 상황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중요한 참고인이죠. 그 사람이 거기 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육군 사무소까지 갔는데?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국정 개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은 지금 사실 수사 관련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가 별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네. 사실은 거의 진행되는 게 없다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천공 개입설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 그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인 거죠? 사실 이런 의혹, 이런 거대한 의혹들이 나왔고 그 관련돼서 뭐 부승찬 대변인이나 뭐 남영신 총장이나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을 때 과연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추적이라든지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청문회만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천공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 그 부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텐데 그 거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슈를 잘 끌고 가고 그 팩트를 더 많이 가져오고 찾아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천공을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천공한테 잘못 보였다가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야당 의원으로 정말. 처음에 김건희 특검도 얼마나 늘까 말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시기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저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께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건희
아니 김건희 여사님인데 아니 장현주 여사님 제 옆으로 조금만 오세요. 아, 갑자기. 아니 요즘에는 아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어딘 집에서 뭘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김건희를 쳐버린 거야. 다른 사람인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지금 김건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는데 온 나라가 지금 김건희로 도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물론 이제 이진동 기자께서 계속 추적을 하셨으니까 분석 네. 아니 김건희 씨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취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그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장민호 선생님도 보셨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진동 기자께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과연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사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피해자야 그건지 한번 좀 우리가 시청자분과 함께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권오수 양반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세 네.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이걸 단계별로 볼 것이냐 묶어서 볼 것이냐 맞아요. 예. 하고 이제 전주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다뤄졌고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을 쭉 보면 대통령실 입장문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얘기가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입장문을 두 번 냈는데 네. 두 번 다 민주당을 향해서 반박하는 네. 형태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정말 입장이 있으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반박 논평인 듯 하면서 이 국민 인식을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라 하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니 뭐 왜곡된 가짜 뉴스니 이러면서 주가 조작 그뭐 그랬잖아요. 계좌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 가담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다 호도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대통령 입장문의 숨은 뜻은 검찰의 압박용 수사 지휘예요.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쟁점화시키고 이걸. 아니 그러니까 쟁점화보다는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 조사하지 말라는 아, 메시지를 그렇죠. 아. 여기 어제 제가 이제 입장문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소조차 못한 사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어 수사. 매수를 유도당해.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풀려도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이 무고함을 밝혀주고 있다. 네. 아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내면 검찰이 그걸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걸로 저는 봐요. 아, 네.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금 우리 이진동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진짜 저는 핵심을 좀 잘 찔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김건희 그 여사 관련된 판결 잘 네. 봤지만 사실 이 판결 나오기 전부터 그 뉴스버스에서 나오는 기사들 네. 이미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판결문에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항상 계속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번에 그 기사와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많이 당황을 네. 했구나라는 게 그 해명에선 좀 저도 느껴졌어요. 네. 네. 그리고 해명을 뭔가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을 향한 해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지층 단속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지지층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래.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아니야 민주당이 또 그냥 가짜뉴스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네. 판결문에 막 김건희가 이름이 37번 나왔대요. 어떡하지? 아니야. 가짜뉴스야. 그냥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혔지. 사실 거기 나오는 해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뭐 크게 의미 있는 해명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동 대표님 그 세 가지 지금 핵심 포인트 지난주에 네, 나와서 말씀한 네.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이 판결문 내용을 같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일단은 이제 집행유예가 네. 나왔지만 이건 네. 형량의 문제고 사실은 아, 그렇죠. 유죄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 포인트가 있군요. 아니 하고 많은 주가 조작에 왜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심을 갖냐고요.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도 공모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어떤 수사의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턱에 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수사를 안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런 이제 대통령 입장문을 내지만 네.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민주당하고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틀린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압박을 해서 수사를 일단 받게 되면 뭐라도 문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 가야 돼서 이게 문서로 다 나오는 거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저희 이제 뉴스에서 고발 사주를 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에서 15명 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은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건 대통령하고 직결된 문제들이거든요. 그 제3자 뇌물죄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방어한 문건 작성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검언 유착 의혹도 들어가 있고 네. 고발사주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 추진은 거기에다 저는 쏟아부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압박용을 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은 사실관계들은 검찰 이 수사에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판결문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사실 기소 여부 판단에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네.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이제는 안 할 수 없어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압박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글쎄. 탈탈 뭐 몇 년을 탈탈 털어서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보면 네. 뭐 그동안 뭐 얼만큼 탈탈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자들이 1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조차가 안 되고 종결이 안 된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뭐 공범이든 아니든 관련자들이 다 있으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중에서 뽑아서 공소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 중에 일부는 기소가 돼서 1심 재판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 일단, 이거 자체가 일단 전주 아니에요. 일단 전주는 그렇죠.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기소조차 안 됐다? 그럴 수 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무혐의를 아직 못한 건 맞잖아요.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을 해야죠. 근데 무혐의하기에도 찝찝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아니, 아직까지 그러면 수사를 해서 그럼 기소라든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없고 대통령실 말대로 죄가 없으면 검찰이 무혐의하면 될 텐데 왜 무혐의는 안 하지? 라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을 똑바로 안 내면 역풍이 올 거고요. 맞습니다. 그 과거 그 정의당에서 수사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저는 뭐 우선은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압박을 하는 하고, 거죠. 네. 그다음에 근데 계속해서 언론과 네. 뉴스버스는 아닙니다만 네.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 다 계속 그러고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다. 가짜 뉴스인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거 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게 또 여론상 수사 압박이 될까요? 조금 기다려서 해도 돼요. 아, 좀 기다려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습니까? 네. 그 탄핵이 됐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법 위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네.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용납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에서 털고 가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위압을 행사하고 공포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동안 수사했는데 왜 그때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조사한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한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검찰이 소환 조사 안 했잖아요. 예, 조사를 그렇죠. 안 했으니까 판결문에 당연히 범죄 사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소제기를 못 했으니까. 만약에 기소가 됐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유죄가 나왔다고 봐요. 김건희도. 네. 그래서 이제 무죄 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전주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전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는 거냐 그 사람. 네. 그런데 그 전주는 서로 의사소통하에 연락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주가 조작에 편승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전주는 공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모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연락한 게 없으니까 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줬는데. 그런데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0년 11월 1일 그 거래 상황을 보면 대신증권 계좌에서 뭐 8만 주 때려달라. 8만 개 때려달라. 네. 아, 3,300원 뭐 매도해 주세요. 뭐 매도해 주면 하니까 바로 7초 만에 나왔잖아요. 7초에 나왔다는 거 뭐냐면 8만 주.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간 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전화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그래야 이게 7초 만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연락받고 다시 전화 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7초 더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동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네. 근데 이제 법원은 뭐라고 이 판결문에서도 김건희 여사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특정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대부분 이번에 판결문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정매매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중간에 매수인과 매도인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누군가가 그 주체가 있어서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기획 조정해서 거래가 체결되면 통정매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7초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쭉쭉 그 3,300원, 8만 주 이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기획 조정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 기획 조정자는 권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뭐 특정은 안 됐으니까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같이 기소가 됐다면 이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진동 기자님 말씀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인 건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처음에 일단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일단 공소시효 부분. 공소시효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민주당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말이 틀린 거죠.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자 이후에는 2단계. 예, 2단계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됐어요. 네 계좌가 이용했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죄로 인정된 통정 매매가 48건인가요? 아마 오늘도 뉴스버스 기사에도 어젠가 올라온 거 있는데 그 기사 한번 잘 읽어보시면 분석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 지났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주라고 하는 소모 씨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근데 일단 1번 뒤집어 보면 그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전주였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참 어이가 없죠.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분이 이런 주가 조작 혐의의 계좌를 이용당한 전주가 되었다. 라는 거를 인정하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개미들이 흘린 피눈물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이거로 분명히 가정 파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전주로 만약에 정말 계좌만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일단 그거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좌만 이용당한 것 같지 않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뉴스버스가 작년부터 계속 보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히 2010년 11월 1일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이게 그냥 손모 씨라는 그 전주와는 좀 다르게 그냥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정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근데 설명은 없이 그냥 전주 무죄니까 여기도 무죄다라고 말하는 건 예, 이준 대표님 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통정매매라든가 아니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적 의혹이 강하단 말이죠.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공모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말해. 공모 행위로 봐야죠. 공범 아니에요? 공모 행위로 봐야죠. 공모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공모 정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2단계 주가 조작 시기가 지금 공소시효가 돼 있잖아요. 물론 1단계가
주가 조작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판결에서는 그 면소 판단을 했지만 네. 이것도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몰라요. 포괄일지가 인정된다면 네.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포가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어서 네. 뭐 구체적 범행 수단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눴는데 네. 아니다 그 주체 기획 조정한 사람이 권오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권오수의 범행 동기는 1단계부터 끝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뭐 정비 공장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진출 이런 동기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고 본 거예요, 법원이.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 어떤 그 지배하고 조정하고 하는 위치의 권오수를 놓고 본다면 처음 행위부터 끝까지 행위가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항소심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상관없이 다 포괄일지로 네. 가야 돼요.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법리의 문제인 거지 말씀 주신 것처럼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면소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항소심에 가서 법리를 따져봐서 이것도 판단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네, 거죠. 뒤집힐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네. 검사들이 다 뭐 미국 가고 아니 검사들은 사실은 같이 묶어서 봤어요. 법원이 잘라서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검사 판단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1단계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1단계 네. 이렇게 그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오는 게 네. 그 주가 조작 선수의 연락을 그 저기 증권사 직원이 받아서 김건희 받아서 그러니까 그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네. 주가 조작 선수가 증권사 직원한테 연락하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은 안 했지만 이 2단계 이후에 이 판단한 걸 비춰보면 1단계 주가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 포괄일제로 네. 인정이 되면 1단계도 네.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항소심 가서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검찰이 이제 항소하겠죠? 안 합니까? 이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 안 하고 권오수도 항소 안 하고 그래서 공소시효 땡 했고 빨리 확정을 시켜서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검찰이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구형한 거에 비해서 집행유예나 1심에서 나올 경우에는 그렇죠. 당연히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네.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아까 그 기자님도 지금 네. 말씀 주시고 뉴스버스에서도 그동안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정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김건희 네. 여사가 그냥 단순 전주가 아니고 또는 뭐 이용당한 전주가 아니라 글쎄, 그게 그 이상인 것 같은 정황 증거들이 그게 누구의 무슨 전문 네. 증거 이런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수사할 게 많은데 이걸 뒤집어서 김건희 여사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난리가 났죠. 이재명 대표가 계좌를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유동규라고 치고 유동규한테 빌려줘서 유동규가 시세 조작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막 있어요. 막 이재명 대표가 뭐 8만 개 때려 이런 문자들이 서로 간에 관련자들이 기사가 매일매일 단독 기사가 나오고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도 구속영장 청구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나. 이재명 아마 현행범으로 체포돼 있을 거야. 사실은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뭐 성남FC라든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뭐 쌍방울 수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 객관적으로 물리적 증거라든지 뭐 스모킹 건이랄지 이런 거 제시된 거 없어요. 네. 그냥 관련자들 얘기들 정황 자료들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네. 불공정하다 생각 안 하실까요? 네. 박지원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배우자가 그랬다 그러면 네. 난리 났을 거다. 이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까 이제 그 계좌 하나만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의 계좌도 미래에셋 증권 계좌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또 어디지? 그 DS 투자증권 계좌도 하나 두 개가 시세 조정에 활용됐다라는 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네. 등장은 네 개니까. 김건희 계좌죠, 다 네. 2단계 이후에 등장은 네 개 계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개의 계좌는 이게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운영했거나 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운영했다고 그 거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증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뺐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다. 네. 네. 우리 추정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권오수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냐. 사실상. 그걸 공모라고 주범이 권오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언급을 했지만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에 나선 범행 동기를 어떤 뭐 그 정비공장 확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 진출 이 동기에 의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가 지금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네. 뭐 그 하에서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김현수가 돈을 대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1단계와 2단계 시세 조정을 해서 그 거래 내역으로 15억 5천만 원가량 정도의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받았던 10억 이상. 네, 1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7천, 3억 7천, 6억 7천 그래서 한 10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단계하고 1단계 이후에. 현재 밝혀진 게. 근데 이제 거래 내역상으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2011년 그게 이제 2010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3일 1년 동안의 거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1년 동안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는 과거 보도들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 변호사님 그 범죄 일람표라는 게 뭐예요? 범죄 일람표가 또 그 공판 과정에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를 일람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뭐 한 개면 그냥 그 이제 범죄 사실 앞에 판결문 위에다 그냥 쓰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네. 왜냐면 이제 그 한마디로 통정 가정 매매를 여러 번을 했고 네. 그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판결문에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걸 그냥 뒤에다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붙인 게 이제 범죄 일람표고 그거는 다 인정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범죄 일람표에도 또 그 뉴스버스 기사에도 잘 분석이 돼 있는데 이제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중에 47%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주 중에서도 굉장히 거기 또 자기 엄마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전주죠. 예, 1단계와 2단계에서 그 동시에 등장하는 계좌는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하고 최은순 계좌 정도다라고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무죄 받은 사람하고 뭐 손모 씨인가 그 양말. 뭐 그 1, 2단계 동시에 다 연결 위탁된 계좌가. 그래서 자꾸만 저는 드는 네. 생각이 네. 이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권오수가 자기가 뭐 사업 확장을 하고 네. 하는 것보다도 제 추정입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네. 네. 김건희와 최은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세 차익과 네. 주가 시세 조정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 아니었냐 뭐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마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였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벌써 이재명 대표가 뭐 한 20년 전에 또 했던 발언 같은 게 나오면서 그때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했대더라. 이 사람 봐라. 이 주식의 전문가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추적을 했을 텐데 도대체 검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에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이 부분은 이 정황 증거들 조사하는 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봐서 정말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고 혐의가 그렇죠. 정말 없으면 무혐의하면 되잖아요. 네. 참 답답합니다. 아, 얼마나 혐의가 있으면 공판 검사들이 거기서 그걸 흘려. 나중에 네. 자기 그 수사 받을까 봐 그러는 거 정권 바뀌면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의감일 수도 있고. 정의감일 수도 있고. 수사를 쭉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보면은 이제 그때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인데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에 다녔잖아요. 맞아요. AFP. 네. 그때 뭐 7기인가 되는데 예. 그게 디자인 전략팀 이사 명함을 갖고 다녔어요. 이사 명함을. 도이치 모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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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가 언제냐. 2단계 주가 조작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7기 과정인데 이때가 아까 2단계 주가 조작 네. 과정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하고 밀착돼 있다는 것도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공모 이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그래서 것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저는 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수사조차도 지금 못하게 기소도 기소거리도 안 되는 거다라는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참... 지금 근데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쵸. 언론사도 그렇고. 네. 어? 결국에는 국민 여론, 그 민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반응이 늦더라도 그 국민 민심이라는 거는 예. 속도가 늦더라도 항상 방향은 옳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 아무도 없고 민심 네. 이기는 정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이건 국민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지금 외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라는 막 따가운 질책 받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기한 것도 맞고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버스 같은 이런 언론이 정말 감사한 게 아 이렇게 수사를 다 해주셨는데 검사들은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해주신 거 기사랑 이 판결문이랑 잘해서 정황 증거 잘 파악해서 수사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사실 이제 이 보도에 처음 보도하고 한 건 뉴스버스 아니고 많이 헷갈리시네.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서. 네, 네. 뉴스타파에서. 아니 원래 김건희 이름이 처음 나온 게 뉴스버스였잖아. 네, 저희 이제 네. 저희들은 그 줄리 그러니까 등장을 시킨 거죠. 줄리 인터뷰를 그때 줄리 논란이 됐을 때. 아, 데뷔를 했구만. 그때. 맨 처음에 인터뷰를 언론에. 네. 데뷔를 시킨 거죠. 예. 이진동 기자께서 데뷔시켰네요. 저희 뉴스버스에서 이제 예. 한 거죠. 예, 그 부분이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지금 V1, V2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V1, V2요? VIP1, VIP2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VIP1이 1은 지금 오늘 아침 경향신문인가 1은 윤석열 대통령, 2는 김건희 여사로 나왔는데 잘못한 거 저는 아니야? 저는 뭐 누가 1인지 2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못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선은 이제 아까 전략상에 어떤 전략을 할 거냐, 네. 이거를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둘 거냐, 이런 부분은 뭐 민주당이 또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런 행태 자체가 이 검사 정권이라는 어떤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검찰 정권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특수부 검사식이에요. 이 검사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단적인 얘기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네. 그 한동훈 검언유착국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보고를 갔을 때 저리 놓고 가 이렇게 책상에 바로 올려놓고 저리 놓고 가 반말 지시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찰 그 한동훈 저 휴대폰 압수하겠다 그러니까 뭐 피우하지 마라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왜 감찰을 하냐 대공 인권부에서 수사하도록 저 조사하도록 해라 돌려버리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감찰도 병행하겠다 하니까 일어서 가지고 이게 감찰본부장한테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감찰본부장이 위협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그 MBC하고 채널A 이제 압수 네. 영장 신청한 다음에 네. 압수 영장 사본 가져오라고 이제 이성윤 검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그때 아 그 보통은 개요만 보고하고 영장 사본은 안 준대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이 폭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네. 근데 이 얘기도 들어보면. 그거는 이 모멸감 수치심 때문에 이성용 그 고검장이 좀 더 순화해서 한 얘기지 그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오는 얘기가 욕설이 있었겠죠. 네. 욕설이 뭐, 야 이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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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야 이 난리면아 그러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 자체가 뭐냐면 이런 압박 위압을 행사해서 그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검사들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못 가게 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강하게 네. 가짜 뉴스하고 네. 민주당을 공격하는 듯이 하면서 반박하는 듯이 하면서 강하게 하는 것들은 검찰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정리를 워낙 잘하니까. 네. 아니 잘한다기보다 그냥 특수부 검사 스타일 좀 알죠. 아 윤석열 스타일도 좀 알고.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변호사님 지금 이 걸려 있는 게 말이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채널A 사건, 그 검언유착이죠. 검언유착. 네,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발 사주, 징계, 고발 사주 사건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징계 문제도 걸려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썼지만 예. 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거는 직권남용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그 불순한 동기, 네. 부정한 동기, 그러니까 직연으로 얽힌 한동훈 검사장을 봐주려, 선처해주려는 목적, 부정한 동기, 그러니까.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거든요. 검사한테는. 네. 근데 그 의무에 위반해서 이런 부정한 동기가 작용해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게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행정법원 판결이잖아요. 징계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형사적인 어떤 판단은 안 했지만 나중에 형사 문제화 되면 직권남용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맞는 지적이신 네. 게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1심 판결 나올 때 그 유재수 전 시장, 맞아요. 전 부지사의 그 감찰 무마 관련된 거로 결국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거든요. 똑같은 구조하고 네. 똑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네, 직권 남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정,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법적인 적용이 돼야 그게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우리 저 민주당의 그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나와서 네. 얘기했는데 김건희 특검의 그분은 두 가지로 보시 두 가지 중요한 측이 있다고. 하나는 지금 도이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가 후원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김승원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그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원 받은 거. 몇십억 받은 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 검찰총장 그때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네. 제3자 뇌물죄 정확하게 들어봤는다 이거예요. 제3자 뇌물죄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문제지만 구조는 가능하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포괄이 돼 있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 15명이 발의해놓은 특검 법안에 이게 다 포괄이 다 들어가 돼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코바나 컨텐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방어 문건을 만들고 막 이렇게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다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방어 가족 방어를 한 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바로 직속으로 있는 데죠. 그렇죠. 손발 눈 귀 역할을 한다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들여다봐서 이 완급도 조절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할 때 집중하고. 예. 근데 이게 좀 툭툭 튄다라 할까?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한다라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우리 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 좀 하실까요? 뭐지 저 김만배 씨가 뭐 권오수 전 회장 입법안 문산 의원에서 법원에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건데 예. 이건 뭡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더 탐사 지금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서 계속 그 우리 강진구 기자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무슨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손해를 본 사람이 무슨 이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네. 쓴 게 있나 봐요. 진술 네. 내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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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김만배가 권오수 회장을 찾아갔다가 뒤에 김건 여사가 있는 걸 알고 와서 네. 나 좀 물러났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사건하고 어떤 맥락이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조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탐사에서 취재를 좀 더 탐사에서 이제 취재를 하겠죠. 청담동도 네. 좀 더 취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어차피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특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여튼 망나가 돼 있더라고 완전히 이게. 지금 김건희 네. 특검도 말씀하신 대로 15가지 혐의입니까 지금? 네. 네.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안이 됐는데 대장동 특검도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당시 그 언론인 김만배 언론인 또 누구죠? 원희투데이 네. 회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권력자 그다음에 또 법조인 박영수 네. 이 부분들의 카르텔들 그 하이에나들 네. 이런 분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지배구조에 대한 그 해부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이 될 거라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 네. 발의가 네. 됐나요? 네. 어제 발의가 됐나요? 정의당에서 아직 안 됐고 발의는 네. 아직 안 됐죠. 네, 근데 찬성한다 정도. 네, 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결국은 이 계기는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이란 네. 말이에요.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도 보면 이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것 때문에 네. 무죄 판결을 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화천대유에 취직이 안 되고 화천대유에서 어떤 사택을 지원받고 또 집을 살 때 전세자금 지원, 네. 그러니까 네. 집 그 사는 어떤 자금 지원이 안 됐다면 예. 독립생계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 지원될 에이. 돈이 지원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지원돼야 할 돈인데 지원되지 않은 것도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독립생계가 되기 때문에 저 누구죠? 곽상도 의원의 네.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저기 직접 준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이게 법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변호사님 보시고 법원 뭐 일상적으로 상대하시지만은 참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흡하게 한 거고 검사가 적당히 해서 던지고 법원이 던진 거 적당히 받은 거죠. 더 했어야죠. 그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을 보이면 재판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뇌물 관련된 것도 독립생계라는 주장을 곽상도 의원 측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네. 이렇게 판결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거. 그럼 뭐가 있죠? 제3자라는 거니까 제3자 뇌물죄 있잖아요. 그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제3자인 거니까 그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는지 검토해서 그 법리를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얼마든지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특별재판부라는 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물론 특검 특별검사도 해야지만 특별재판부도 해야 제대로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지금.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도 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도. 근데 취업 자체도 뇌물이거든요. 그렇죠. 취업 시켜주는 거. 취업 자체도 뇌물이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따져야겠네요. 네, 따지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이 판결이 뭘까 너무 진짜 드러내놓고 봐주기 위한 판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저축은행 문제는 박영수 특검과 또 윤석열 당시의 공수 1과장이었습니까? 네. 여러 또 검사들이 이게 그게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시디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의 맨 처음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그 시드머니부터 출발이다. 그때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 돈을 대출받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아서 그 부분이 뭐 유죄 판결 받거나 뭔가 그래서 와해됐더라면 대장동 일당들은 그 후에 대장동이라는 사건에서 자신들이 뭐 천문학적 이익 얻는 일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수사를 해보자는 거고 그 근본에 돌아가 봤더니 이상하게 거기에 또 윤석열 당시 검사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있고 또 거기에 김만배가 있고 또 남욱 변호사가 있고 이게 과연 우연인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만약에 당시에 또 그 변호해줬던 변호사도 이재명이었다 이러면 또 단독 기사로 이재명 그때부터 뭐 20년 후회를 내다보고 뭐 했어 이런 거 기사 안 나왔을까요? 우리 이자께서는 검찰 출입 또 오래 하셨으니까 보면 거기에 검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네. 김수남, 또 최재경 다 검사들인데 그렇죠. 이건 무슨 커넥션입니까? 부산저축은행 건도 저희들이 이제 제일 뉴스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요? 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뭐랄까 시행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주 작업이거든요. 지주 작업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돈을 낸 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돈을 받았는데 그때 그 조우영이라는 그 여기 이제 이 그 뭐죠? 여기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메토의 주인 중에 한 명이에요, 조우영. 예. 거기에 이제 부산저축은행하고 이렇게 대장동 그 돈을 빌릴 때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하거든요, 조우영 네. 씨가. 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지주 작업이 사실 원천 자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초대형 법조 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다. 네. 법조 카르텔들의. 왜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언제 저 손바뀜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 보시면 하나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할 때 한 번 바뀌고 그 다음에
2015년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나무보다 김만배가 주도권을 그때 잡거든요. 나무국이 그때 구속되든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수사가 할 때마다 이 손바뀜이 일어나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대장동 사업자들이 된 것들도 다 어떤 검찰 수사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 말씀은 결국은 수사도 주도권과 또 검사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간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상당히 유착돼 있다. 대형 법조 비리다. 자, 장시간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이다 아니다 두 분 말씀입니다. 다른 그 이다 아니다로 얘기하면 이제 이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가담했다. 일 가능성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주가 조작에는 가담한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공모했든 뭐했든 간에 아직은 전주 역할을 계좌가 했으니까. 활용됐다라는 것까지가 팩트고 그 이상은 네. 수사를 해봐야 하는 네. 거죠.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해라라는 거거든요. 아니 간접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정황들은 아까 그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연루 정황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이진동 기자께서는 이것이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알겠고 이게 상당히 현재 판결문을 봤을 때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도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판결문을 봤을 때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으로서 활약한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번에 판결문. 그러니까 기소가 됐으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장 변호사님은 예, 법조인으로서 일단 이 사건은 기자님 지금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제가 아까 일단 그 뉴스타파 기사랑 그 뉴스버스 기사랑 예. 헷갈렸던 건 정말 제가 계속 아니요. 네, 근데 워낙 뉴스버스 기사는 예. 빠지지 않고 제가 보기 때문에 네, 같은 편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훌륭한 기사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일단 그 관련된 기사들을 작년부터 찾아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네. 이 판결문 분석한 기사를 보시고 나면 그리고 판결문도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러면 법조인들은 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에서 기소되면 김건희 씨는 몇 년이나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주범도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 의미 있는 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여론이 좀 돌아서서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는 이 판결문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네. 거죠.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수사는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네. 그래요? 예.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고 이거를 그러면 계속 아니 워낙 뭉개는 정권이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입장 뭐 5회 매도, 3회 매도 가지고 무슨 이게 주가 조작 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이 본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횟수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 조작이면 조작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횟수는 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양형에 나중에 가서 양형 참작 사유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두 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방송을 본 김건희 여사도 뜨거. 뜨거워, 어떡하지? 윤석열 대통령도 뜨거워. 지금 뜨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진동 기자가 또 말씀하셔서 더 뜨겁죠. 아니요. 저는 이제 분석만 하는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우리 그냥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이제 코멘트리 법정에서 다투느라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좀 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님 오늘 어디 외국 나가신다 그러더니. 외국요? 아니 아 차례 촬영한다 그랬죠 어디? 아 외부. 외부죠. 아 오늘 저랑 같이 민폐 투어라고 해서 청와대 관람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아니 전번에 한 시 반인가요? 아니 영화 촬영을. 아 그게 아. 드라마. 네. 드라마. 예. 네. 아. 이제 거기 약간 연기되면서 제가 이제 아웃되신 건 아니고. 네. 아웃됐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그래서 우리, 일단 이 그 뉴스 코멘터리 자주 나오시면 돼요. 뉴스 코멘터리에 아웃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아, 잘 되겠죠. 불가피하게 진행자분이 썩 원치는 않지만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남배우 민폐투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 아, 그래요? 중에 이제 가서 제가 곳곳에 가서 그분의 진정성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이제 야외 나가서 직접 네.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예,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 다 따라다니면서 한번 질문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오늘 외부에 가서 이 청와대가 어떻게 됐느냐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 소장님 모시고 청와대 예. 부대변인이니까 네. 한번 간다 이거죠. 자 오늘 이 상을 드립니다만 항상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신 시청자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네 명의 후보를 우리 저 두 분께서 제시를 하시면은 네. 평을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셔서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드립니다. 상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갖고요. 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네 명의 후보 있는 네.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조정훈. 이현 태영호 김건희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저 마지막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신 분 임세훈 변호사님 아니시죠? 아유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습니까? 좀 약간... 감히 어떻게 아 저럴 줄 알았으면 생길 수가 있어요. 선글라스 있는데 아... 쓰고 올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께서 또 너무 자주 후보에 오르는 근데 것 같아. 뭐 어떻게 아. 우리가 후보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예. 아. 도저히 안 넣고 예. 도저히 안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 네. 그리고 태용호 네. 무식은 죄상 그리고 김기현 노스트라다무스상 아 네. 참 그리고 조정훈 신전환 당대표상 아 시대전환이 아니라 예 시대전환 아, 지금 시대전환의 당대표인가 네. 하죠 지금 네. 근데 네. 이분 참 희한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네. 저 PD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예, 아, 올라가 있습니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다. 네. 네.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조정훈 시대전환 네. 시대전환상이 아니라 시대전환 그 국힘전환상이죠. 아, 네. 국힘전환 당대표상.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조정훈 이제 시대전환 이분 참 희한한 게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무슨 수호대 같습니다. 수호대. 예, 네, 예전에 저희가 이거 그 민주당에서 네. 김건희 관련 특검 이야기하고 뭐 학력 조작이나 이런 네. 주가 조작에 대한 걸 의문을 풀자라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의 어쨌든 아내한테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한 사람의 아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공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이제는 뭐 그 주가 조작은 거의 약간 빼박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안 여자를 괴롭히려고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정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이분은 참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추천을 하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관심을 김건희 여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냐. 아, 조정훈 의원이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관심을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 아니냐. 예. 왜냐하면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어쨌든 대통령의 그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재명에 대해서 돌리자는 건데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주가 조작 정황이 재판에서 다 나왔는데 네. 그게 네.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지금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국민의힘도 뭐만 나오면 또 이게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 방탄이다. 예. 이건 이재명 때문에 한 거다. 무슨 다 갖다 붙이는데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이 사람도.
지금 국힘으로 가려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국힘 전환이라고 상을 드렸습니다. 좋은 상이죠. 좀 1등 할 수 있게 좀 평 좀 많이 해주세요 좀. 저는 이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아, 오늘만. 네, 워낙 뭐 김건희 여사가 예. 아,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네. 늘 활동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논의에 네. 자주 되는데 조정은 그 예. 국힘 전환 이 예. 대표님이 예.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 예. 지금 뒤쪽에 얘기 나옵니다만은 예. 김기현보다 조정훈이 낫다 할 정도로 활약상이 지금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시죠? 지금 정권 수호에 김기현도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김기현 괜히 뭐 탄핵 얘기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아. 이거 자기 당 대표 되기에서 대통령도 그냥 날려버릴 정도의 예, 예, 예. 그런 욕심 가지 고래곡 대통령은 그냥 고래고기 수준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조정훈 예. 대표 보세요. 예. 굉장히 그 김기현보다는 훨씬 훌륭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수대 역할을 굉장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보고 예. 있고요. 또 지금 웃기는 게 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 이게 안 여사를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따지면 예.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국민의 투표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된 사람입니까? 국민의 압도적 선택으로 해서 0.7%로 진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네. 어 이건 뭐 수사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 똑같이 보더라도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하잖아요. 어, 좋아, 대장동. 오케이. 조사합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 안 하느냐? 김건희 리스크냐? 이거 뭐 방탄, 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방탄하느냐? 라고 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엄청난 그 애정을 붓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아, 방탄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곽상도 50억 클럽 문제로 네. 50억 문제로 지금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났고 실제로 네. 그 영향으로 국힘이나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제 이번에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 이재명 대표 대표직 사퇴한 후에 하자. 아니 왜 말끝마다 이재명을 건듭니까? 그러니까. 네. 뭐 억하심정 있어요? 아니 이게 억하심정 있어요? 특검을 굉장히 있어. 많아 있어. 너 나한테 많아? 패배했는데 왜 또 까불어? 아니 다, 우리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이 된 당대표를 본인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것도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남의 당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그리고 또 참나 이, 네, 이 사람이 참나. 아니 무슨 고스톱 좋아하나 봐요. 누가요? 예, 조정훈.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에 대한 특검과 김혜경 씨, 그 이재명 대표의 네. 예, 아내인 그 김혜경 여사의 78,000원 이른바 78,000원 법인카드 사건 그거 그냥 퉁치자고. 아니 고스톱에서 이렇게 할 때 퉁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사건 자체가 무게감이 다른 거를 뭐 퉁치자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김건희 수호됩니까 본인이? 그렇죠. 이게 퉁치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본 것들이 있는데 시대전환은 그렇죠. 퉁치면 되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쇼당패를 던진 건데 쇼당패를 던진 거죠 아니 78,000원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게 비슷합니까? 아니 뭐 그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윤미향 의원도 상당히 억울한 게 예. 10년에 걸쳐 1,700이면 그게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5배, 10배를 기부했잖아요. 1억 이상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억울한 프레임에 갇혔잖아요. 이 78,000원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양반이 형평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 조정훈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혼하고 나면 그다음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이 우리가 저 사인간의 어떤 부부 관계인데 그걸 우리 강제로 이혼시키면서 특검해야 됩니까? 아, 같은 거 아닙니까? 아, 사생활 침해네 그건. 예,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럴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자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학교 들어갈 때도 재수하고 뭐 하고 세계은행 갈 때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공포감이 있습니다. 날라갈까? 아니 사생활 취재하셨구나. 날라갈까? 이 보세요. 예. 2016년에 민주당 영입됐는데 공천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일단 억하심정 있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아, 슬프고. 슬프고. 그다음에 시대전환돼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비례로 됐잖아요. 네. 불안합니다. 자기 지역구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인 쇼당을 던지는 거죠. 나 이거 원래 이쪽으로 공천받아서 네. 의원이 돼서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자꾸 던져주는 거지. 그 이 조정훈이 이른바 김종인 그 예전에 비대위원장이 약간 뭐 멘토?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멘토? 그러니까 조정훈의 멘토가 멘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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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뭔가 뭐 의도를 제가 뭐 깊숙이 파악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고 비대위 전문이었잖아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근데 어쨌든 더불어 시민당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하는 게 뭡니까? 비례만 다섯 번 하지 않았습니까? 비례 전문가죠. 네, 그걸 또 이제 벤치마크해서 어디가 다른데 또 비례로 다음을 노리는 건 아닌가. 역시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 이 상을 드립니다 나오시면서 통찰력이 정치적 통찰력이 많이 신장하셨어.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로 딱 자리매김한 다음에 국힘으로 영입돼서. 국힘의 비례로 가는 건 아닌가. 반은 합리적인 저만 행사 아주 이런 거 좀 배우세요. 아니 뭘 배우니까 다 배우시니까 배우시라고. 아 이걸 왜 배웁니까? 아니 조정훈한테 좀 배우시라고 제 얘기는. 아 그건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왔다 갔다 했어라도 네. 살아남는 게 장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멘토인 김종인 의원 이당 저당 전 정당을 떠돌면서 비례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비슷한 사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정당을 떠돌면서 대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도 해보고 국민의힘 대표도 해보고 정체성은 뭐요? 네. 주가 상승을 노린 상습 출마 증후군을 가진 그런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멘토 따라 배우겠어요. 네. 안철수 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지금 잘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당 깨기. 당 깨기. 네, 파티 반복이. 브레이커라고 하죠, 이른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먹튀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이 사람도 먹튀를 했어요, 조정훈. 그렇지, 그렇죠. 맞아. 서울시장 2021년 재보궐선거 때 확실하죠. 우리는 무조건 완주하겠다. 나는 완주 안 하려면 여기 출마하려고도 안 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먹튀했죠. 네, 저희 그렇죠. 그 합당 다른 후보들 좀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먹튀하면서 결국 나중에 물어보니까 올림픽 정신이 뭐냐? 참가의 의의를 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투표 결과는 두 분은 못 보시겠습니다만 이 조정훈이가 앞서네요. 아 왜냐하면 받을만 하긴 해요. 조금 전에는 김건희하고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조정훈이 앞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서 꼴찌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오히려 김기현 김기현이 꼴찌야. 이분은 뭐 어떻게 해놔도 뭐가 오르지가 꼴찌야. 않아. 아니 근데 세상에 그렇게 주무르고 뭘 해도 안 커지는 이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자, 뭘 해도 김기현 노스트라다무상인데요. 네, 네. 네. 시대를 예언했죠. 한번 해보죠. 네. 훌륭한 분이죠. 시대를 예언한 예. 네. 노스트라다무상 왜 또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탄핵. 예. 스스로. 대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충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탄핵도 될 수 있다. 이거 탄핵은 너무 아픈 과거 아니냐라고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너 탄핵될 수 있어. 네. 근데 대통령실은 조용해요. 만약에 안철수가 이 말을 했지 그러면 경로하고 야 너 뭐냐 씨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했는데 왜 입버려 막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조용합니다. 탄핵 얘기까지 나왔네. 국회 심지에 들어간 거 아니야? 김기현이 탈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 탄핵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밀어줬는데 아니 이런 오만 방자에다가 지금 적반하장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을 안철수도 아니고 김기현이 얘기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안철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 어디까지 밀어줘야 되지? 그렇지. 오히려 고민하게 되는. 근데 지금 안 밀어줄 수도 없잖아. 안 밀어줄 수 없지. 이제 뭐 배가 떠났기 때문에. 판이 벌려졌는데. 네. 이제 뭐. 이런 거지. 사인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사인 미스가. 적당히 번트 정도 되라고 했는데 그냥 헛스윙 크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최 선수가 저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우리가 이 노스트라다무스상을 드린 이유가 진정한 미래학자로서 제대로 예측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네. 김기현은 무관심이래요. 별 관심 없다는 거야. 이렇게 노래도 안 되나? 근데 정말 대통령실도 답답한 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1등을 못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지금 우리 투표율도 네. 한 자리 숫자야.
아, 이분은, 이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3에서 5% 정말. 아니 이게 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학생은 예를 들어 전지주거에서 담임이 다 돌봐주고 교육청에서까지 와서 이 학생 특별히 돌봐주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과외 붙이고 옆에 있는 학생들 굳이 결석시켜가면서까지 공부하라고 하고 다 해줬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굉장히 담임도 답답하네. 이렇게 결국, 하기도 힘들어. 결국 마지막에는 시험지 그 정답 위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담임이 이제 너 나랑 같이 담임해 이렇게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또 명예 무슨 대표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총재 명예 대표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요? 네, 그 이제 너무 얘를 다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당무에 개입해서 뭐 이 장하가 해야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명예 대표라니 이렇게 나옵니다. 명예 대표는 또 뭐야? 그냥 대표 그냥 대표 하지 뭘? 아니 그냥 당론 그냥 본인이 해요. 난 대통령 내려서 대표하면 안 돼? 많은 분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그만두고 당대표 하시면 되잖아요. 국민의 당대표 하면 되네. 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대통령은 뭐 당대표를 겸임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그럴 정도로 갖고 있지 않나. 그럼 이제. 아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쌍둥이 아빠의 심정이죠. 딸들 성적을 직접 막 만들어줘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또 탄핵이라는 엉뚱한 소리에서 이 조정훈과 다르게. 국면 전환을 나쁘게 해버린.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김건희는 두 분께서 아무리 추천해도 오르질 않네. 한 자리 숫자야. 아, 김기현이 안 오른 거죠. 김건희는 부동해. 김건희는 지금 좋아요. 부동해. 예. 김기현이 안 오른다 이거. 예, 안 오르죠 이게. 그래서 뭐 이 안 오르는 사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관심 자체가 아니,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 아니 고래고기 사건이 검사 봐주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래고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 자체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전하람 후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어디서 나타났냐? 이렇게 친했냐? 왜 김기현 이렇게 올인해서 밀어주지? 자기들도 이해 못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 무슨 뭐 고래고기를 서로 먹었든지 무슨 딜이 있지 않고서는 김기현을 이렇게 밀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기현이가 당대표 된 다음에 아웃된다는 얘기가 소리 냈더라고요. 비대위로 꾸려왔고. 그럼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나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공천 때 가서 그냥 쫙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검사들. 근데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또 이 사람을 아웃시키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고래고기 사건으로. 고래고기 사건 수사 들어가면 바로 자진 사퇴하는 거지. 뭐. 이 당과 이 대통령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는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바지 대표로 세워서 직접 하고 싶지만 직접 바로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바지를 세워서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우리 마음대로 빼고 한다. 김기현 팬은 뭐냐면 나경원하고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낙마시키기 한 팬. 그렇지 그 사람들은 유승민과 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일단 낙마시켜서 낙마시켜놓고 김기현을 쓰고 아무나 어차피 바지 사장이니까 해놓고 필요할 때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상태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관상은 사실상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 딱 얼굴을 보면 딱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잔머리 굴리는 게 얼굴에 보여요 여러 그렇죠. 가지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참 뭐 안 좋은 인상이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저 북에서 내려오신 해영호 의원. 야 이분은 참 참 대단합니다.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모든 게 김일성 탓이다. 자기 내려올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깍띠가 안 맞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했잖아요. 죄송하다 했고. 추념식에 갔어요. 예, 네, 갔잖아. 국가가 사과. 그건 뭐냐? 국가폭력에서 희생됐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놓고 이 모든 게 김일성 애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발생됐다. 사실은 경찰이 발포하고 뭐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 전혀 사과 안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면서 촉발된 건데요. 그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구 10월 항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주 4.3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여순 항쟁 이렇게 생겼잖아요. 순서적으로 46년, 7년, 8년 이렇게 생긴 건데 뻔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도 맞지 않아요. 대통령 사과했는데 여기 가서 이게 김일성이 한 짓이다 해버리면 하나도 맞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식하고 모든 걸 김일성에게 돌리는 김일성 환원론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식은 죄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좀 배워야겠네요. 남한의 역사를. 그동안 북한에서만 있었어요.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제주 4.3 항쟁이 김일성이 지시했다. 그렇게 안 나오죠.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예. 갔다 온 분들은 덜 알기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오신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이런 분도 이제 최고위원회 나가서 컷오프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지역구가 강남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참 신기한 게 네. 강남 이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자본주의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예. 뭐 의사, 변호사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레알 빨갱이를 뽑으셨습니다. 빨갱이를 말하면 안 되지.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분을 뽑았어요. 아니 뭐 기술하고 네. 전향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웰컴이죠. 웰컴인데 네. 그런데 뭐 한국에서 사실라 그러면 한국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죠. 아직도 북한의 역사가 북한에서 네. 얘기하는 역사 갖고서 한국 문제를 재단하면 이건 안 되지. 북한에서도 그래서 입장이... 제가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 아까 오프닝 때. 아 리턴. 네. 북한 입장에서 곤란하죠. 그걸 김일성이 사주했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밀란과 많은 게 일어났고 실제 남로당도 있으니까 그게 개입된 것은 나중에 맞지만은 네. 그게 뭐 주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강남은 이런 거죠. 자신 아까 그 김경과 마찬가지죠. 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리가 강남인데 강북은 그쪽도 안 돼도 원북이라도 뽑아서 하겠다. 네. 뭐 북한이면 어떠냐, 미국이면 어떠고, 소련이면 어떠냐. 아무라도 와도 우리한테 집값 올려주고 종부세 적게 내고 하고 법인세 안 내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뽑겠다. 계급 투표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후퇴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강남에 대해서 부는 있지만 품격과 정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받는 이유가 뭐, 그게 있죠.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이러한 극우 수구 적발을 하면서 네, 네. 친북 북한과 연계시켜서 네. 최고위원회 당선되겠다 하는 거지. 이쪽에 표심을 자극해 왔고 네. 뭐 그런 숫자이겠지. 극우들을 네. 자극해서 이제 그 표를 몰아보겠다라는 네. 뭐 의도는 읽힙니다만 이 제주도민께 굉장한 신뢰인 거고 제주도민께서 이제 진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픈 과거고 그게... 한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왜 삼다도 됐습니까? 돌과 바람과 여자가 왜 많습니까? 왜 제주도민의 비공식 통계로 30만 중에 3만이 사망했어요? 한 집 끌러 다 제사 지냅니다. 남자가 맞습니다.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이 많은 겁니다. 그 슬픈 비극의 섬에 가서 그 얘기하면 됩니까? 네. 인구의 10%가 그 희생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주도 가서 그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정말 눈치도 없는 거죠. 네, 염장지는 눈치부터 것도. 챙기셔야 된다. 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북에서 내려왔다고 그 지지세는 다 내 거다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탈북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입장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되니까 진짜 그렇죠.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네. 탈북인들이신데 네. 많죠. 이 사람들은 태용호 자기가 탈북인 대표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걸 또 선거에 이용해 먹고 네. 자기 최고위원 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최인훈의 소설 광장 뭐 이런 거 있듯이 남도 북도 선택하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 있기 탈북에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아이고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민족 반역자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이쪽에서 또 다른 또 프레임으로는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이분들. 근데 이런 짓을 하니까 내려왔는데. 근데 네. 또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찬양해 준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탈북민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했죠. 하여튼 뭐 그렇죠. 남과 북의 네. 역사가 불행한 역사고 이런 탈북이라는 태용호 같은 분이 네. 또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은 제대로 국회의원 됐으면 한국의 역사를 정확히 제대로 파고 그렇죠. 그것도 제주도 가서 말이야. 그렇죠. 이런 분,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본인이 실력이 없고 네. 본인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갈등만 부추겨서 갈등을 그치, 이용해서 그거지, 먹고 사는 그거지. 네, 딱 그 전형적인 그리고, 천박한 수법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서민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북에서도 말이죠. 외교관만 했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정말 초급 목표하는 서민들의 북한의 네. 그 심정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와서도 편안하게 강남에서 반북 자극해갖고 된 사람 아닙니까? 남북 다 해서도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차기 총선에서 네. 제주도에 출마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뭐 끝내주는 표 얻을 것 같아요. 하여튼데. 아. 자, 그럼 세 번째. 이 지금 말이죠. 중간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좀 밀려. 두 분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님이 VIP 1호라 그러는데 지금. 네.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후보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네. 무슨 상이에요, 김건희 여사?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입니다. 뭡니까? 이거 최근에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에 네. 관련해서 네. 이제 김건희 씨가 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 소송에서 이게 지금 뉴스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요. 그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을 하고 대신에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10분의 1로 그 그렇죠. 피해 비용은 줄였고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은 또 90%를 내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서울의 소리가 이겼죠. 예, 이긴 상황인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보통은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을 다 부담을 당연하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1대 9로 사실상 서울의 소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90%는 패소를 했다. 김건희 씨가 패소를 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로서 정당한 취재를 한 거다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언론의 자유가 네, 네. 개인의 뭐 인격권을 얘기했던 거니까 네. 그것부터 위에 있다라는 거를 공적인 네, 법원에서 가치라고. 판결한 건데 네. 천만 원은 안 할 수 없었겠지. 그래도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많았을까요 법원에서? 아, 생각이 많았을까. 아, 네. 아마 이런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전날.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했나. 아, 본부터 판세들이 우리 같은 울었나. 사람이 보더라도 민초들이 보더라도 눈에 보이잖아. 보이잖아.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천만 원? 야, 이거 잘 고민 많이 했겠다. 아니, 제가 볼 때 10%는 부가세 차원에서. 아, 부가세.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아니, 대통령 영분이 지금 실질적인 상황이신데 10%도 안 드린다는 건 이거 뭐 네. 원천진수. 3.3 떼긴 그렇잖아. 10% 딱 주고. 그럼 뭐냐? 1억 중에 90%는 소리소리 네. 이명수 기자하고 백은종 네. 대표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보통 9대1 같은 경우는 이게 상식인데 이 10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내가 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고 실제로 승소가 아니라 패소잖아요. 그래서 승소 및 기부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건데. 네. 근데 그것이 뭐야? 1,000만 원도요? 예. 네. 변호사비를 그렇죠. 김건희 씨 측에서 줘야 돼요. 서울의 소리 변호사가 두 명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0만 원이 더 들 것 같아. 더 들겠죠. 괜찮아요. 돈 주가 조작해서 몇 번 돌리면 돈 받으니까. 아, 쉽잖아요. 그 정도야, 금방. 그 정도야, 뭐. 돈돈이지. 돈돈이지.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승소했다라고 언론 보도하는 게 이게 네. 말이 되냐, 이게지. 그래, 그걸 기부하겠다고. 기부하겠다. 마치. 지진 난데 어디 갑자기 네. 생각났나. 이름이 바뀌어서. 트리기에. 트리기에. 트리기에 대한 조롱이죠,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정하고 불법해서 패소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동안에 시세 차익이 이번에 10억이 넘게 났다고 네. 판결을 안 10억 거기서 좀 뚝 뛰어서 주지 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차라리 전액 줘도 사실상 국민들이 열받아 주가 조작 전주로만 참여한 것도 열받아 그게 중요하신 때문에.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범인지 네. 범죄자인지 뭐 아직 법원에 판결은 안 났지만 네, 네. 일단 도이치모터 사건이 주가 조작이라고 유죄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돈 된 거는 네. 거기서 돈을 10억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부정한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그 10억은 네. 사회 한납해야지. 본인이 그 사실 원래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이제 판정이 나고 유죄가 되면 네. 시세 차익은 전원 다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게 사실 자본시장법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네. 아, 징벌적인 것도 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주가 조작에 도이치모터스에 참여한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68%가량의 수익 낸 건 김건희 딱 한 명입니다. 최은수는 좀 안 났네. 네. 최은순 계좌 그것까지는 제가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통정매매는 했다는 건 네, 계좌 네, 그거는 네. 명확하게 나왔고 네, 네, 네. 그리고 1차, 2차에 다 참여한 거는 여전히 김건희, 최은순 계좌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뭐 다 드러난 거고 그 실제로 국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뭐 이재명 뭐 대장동 뭐 얘기 특검 많이 합니다만은 역으로 따지면 조사하면 똑같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60% 정도가 김건희 특검해야 되고 이 사람 조사해야 된다고 다 국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네 분의 상을 드리려고 네. 트로피 거창 거 드리는 거 아닌데도 굉장히 노력하고 엄격한 투표 시스템에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네. 결정 안 해. 이거 다 공개되는 거 투명하고. 네, 우리가 결정 안 해. 근데 국민 60%가 아니 조사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죠. 아. 그렇죠.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일일이 무슨 사건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명을 너무 자세하게 합니다. 보통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보통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건데 특히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재판이 나온 건 개인에 대한 재판이지 대통령실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개인의 일일이 무슨 변호사처럼 행동을 합니까? 이것도 공적 낭비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웃긴 게 뭐 사실상 이거를 계좌를
그냥 주식 잘한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고 뭐 활용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거 자체로도 불법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워렌 버핏이 주식 잘한다고 내가 그 계좌 맡긴다? 이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임을 하는 거면 일임 계약서가 존재해야 되고 운용 우리 운용 보고서나 뭐 운용 내역 그다음에 네. 그런 수수료 내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맡겼다? 그럼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 이것 때문에 뭐 아니라 아니 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뭐 아닌 거 되고 가짜 뉴스라고 말만 하면 가짜 뉴스 됩니까? 아니 실제로 현업에 10수년 이상 증권사에 계셨다고 했죠. 그렇죠. 예. 아 너무 잘하시겠구나. 예, 예. 그때 주가 조작 그런 건 없었죠? 주가 조작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 같은 행위가 보이면 그 자체적으로 이게 딱 이상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금감원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에서 조사가 했었고 133호라고 하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무언의 압력인지로 인해서 조사 자체가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금감원에서는 이상한 이상 거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막혔던 거고 어쨌든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이제 불거져서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전주도 무죄이기 때문에 전주 본인도 무죄다? 그거는 그 변호사님 아니, 소장님 네. 그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지금 편취했다는 거 아니 사치했다는 거죠. 네,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10억 정도를 벌라 그러면은 네. 얼마나 많은 개미 군단들이 피해를 보죠. 어느 정도 보여야 돼요? 이거 뭐 어느 정도인 게 10억을 가져갔다 이거. 이걸 뭐 계산하기는 딱 물리적으로 하기는 거 어렵지만 네. 보통의 이제 주가 조작 행위가 사실상 이 금융 이 금융에서 가장 나쁜 범법 행위로 속합니다. 그렇죠. 이른바 화이트 칼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 행위가 뭐 금융 사기 이런 주가 조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교란을 시키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는 조금 금융 사범에 대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 등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엘론 사태에서는 24년 구형을 때렸어요. 예, 주가 조작 행위에 그리고 비슷한 그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그 CEO가 120년을 중형을 때려서 네. 감옥에서 사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굉장히 네. 엄벌에 처하는 건데 이 자체를 무죄라고 얘기를 네. 한다 대통령실에서 참 후안무치하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이 뭐야 뭐 이 무슨 상입니까 지금 주시는 거는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 이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김건희 녹취록 7시간 네. 반 부분에 네. 대해서 그것이 조금 밝혀지니까 그걸 네. 만회하려고 커버하려고 1000만 원 이제 네. 그 나오니까 그걸 갖고서 뭐 드리게다 기부한다. 네. 사실상 우리가 뜯어보니까 네. 9대 1이었고 그렇죠. 사실상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변호사비를 내게 네. 되면은 1000만 원이 더 들고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또 항소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앞서 뭐 조정훈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면 전환 및 물타기용으로 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늘 앞뒤가 안 맞지만 네. 아 그렇게 지금 가진 자들 이득을 대변하고 막 정책도 다 그렇게 하고 서민은 죽어나가는데 네. 가스공사도 잔치 벌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은혜 사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자본주의 골간을 흔드는 거예요. 네. 주가 조작하는 거는 자본주의 골간을 흔들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때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범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요. 거의 예. 이건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고 예. 뭐 국가주의 정도 되는 거죠. 정부가 다 대표도 당 대표도 다 그걸 뽑고 주가 조작에도 우리가 빼고 이 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그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상태죠. 알겠습니다. 저 후보자가 4명이죠? 네, 4명. 예,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아, 너무 강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글쎄 말이야.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어. 투표, 우리 저, 투표 집계 하는 동안에 우리 두 분 누굴 민다? 솔직히 네. 좀 얘기하세요. 우리 누구야? 또 김건희라고. 저는 너무 우리 언니는 너무 많이 타서 아, 저는 그래요? 이번에는 그 조정훈 씨를 아, 밀고 싶습니다. 남태우 의원님은 누구? 아직도 김기현입니까? 아니 저도 조정훈 대표 의원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간신들이 있었습니다만 간신의 왕으로서 네. 한번 밀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우리 임 소장님이 또 저렇게 하니까 탄산해야지 그럼 누구 태용호 해 그럼 아, 야 어렵네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못하십니까? 유사람이 보면 별 사람을 먼저 설치하더라고. 딱 보면 찍었다. 아니 제가 그쪽에 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남 대원님한테 먼저. 저희는 공정하게 이 윤석열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을 미래를 예측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노스트라다무스를 뛰어넘는 네? 반드시 이 정권은 탄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시대의 선지자. 네. 지금 비록 지지율이 낮지만 앞서 시대를 예측했던 그 공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남태호 배우님 신념이 강해요. 강하죠. 예, 같은 꼴찌를 사랑해. 같은 꼴찌구나. 아이고. 예. 자, 우리 준비됐습니까? 장 PD님. 네, 우리 네 누가 1등으로 시청자들이 뽑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집어졌네. 우리 대상을 공개합니다. 이겼네요. 조정훈이 사람들이 관심을 끼친 거예요. 일곱 패네. 아, 네. 조정훈. 아, 제가 또 찍은 분이 지금 사람 됐습니다. 예. 장 PD님, 그 좀 발표해 주세요. 투표 결과.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거 잘 보이는데. 정치를 보겠습니다. 아, 남태우 배우 좀 올려주세요. 예, 아니 아니, 안, 스튜디오에서 오디오가 안 돌리네.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까요? 지금 유영아의 생활정치에서는 조정훈과 김건희가 44%로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오. 지금 서울의 소리를 보면요. 조정훈 우리 서울의 소리죠? 네. 49대 33. 서울의 소리는 조정훈 49%, 김건희 33%. 그래서 두 채널을 합산하면은 아무래도 조정훈이 대상입니다. 네. 아. 저쪽에서는 동률인데 서울의 소리에서는 조정훈 49대 김건희 33이니까 16% 차이. 김건희 씨가 좀 인기가 떨어졌네. 이제 너무 차이서.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았죠. 네. 너무 많이 받아. 조금 이게 균형 감각을 맞춰 주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오늘 이제 그 대상 후보를 그 미리 예견하신 네. 우리 임세현 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네. 남태우 후보님은 이번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임세현 소장님.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저쪽은 동률인데 왜 얘기는 49대 33, 16% 차이가 나느냐. 이 16%는 그 임세현의 효과다. 아 왜? 이 양반이 받은 지지율이다 내가 볼 때 16%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 자체로도 3위예요. 왜냐면 태용호 9%, 김기현 7%거든. 이것들은 뭐 극우들을 합쳐봤자 16%예요. 네. 임선 하나보다 안 된다. 그런 거고. 그렇게 된 거구나. 김기현 후보는 정말 대통령실도 밀고 저도 밀고 좌우 가리지 않고 저희 국공 합작으로 다 밀어도 그래도 꼴찌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죽었다 깨나도 안 오른다. 굉장히 정말 이게 김기현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하게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의원. 아, 저를 이렇게 올려놔도. 부끄러워서라도 정계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밀어주면 네. 정부에서. 더 나오죠. 저 더 나올 자신 더 나오죠.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조정은 의원 뭐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정치를 국민을 좀 보고 해야지 네. 대통령과 김건희 와 국힘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왜 그 뭐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받은 의원이니까 의원직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하시든가. 네. 하여튼 오늘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훈. 임세훈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장 PD님? 네. 어차피 네.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오디오가 네. 스튜디오에서는. 네. 간단하게 후보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네.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오늘은 고민 없이 투표했다. 오히려 조정훈이 더 괘씸하다. 김기현, 네. 태영 후보보다 낮은 존재감 정리 끝이다 이걸로. 그리고 윤석열 술안주는 고래고기냐. 태영호, 강남이 북한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태영호가 강남 스타일이다. 김건희는 눈이 제일 예쁘다. 우리 김건희 후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눈이 라이방이죠, 라이방. 선글라스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눈이 제일 예쁘다. 예쁘네요. 그리고 남태우 배우 오늘 댓글이 있었는데요. 정체 모를 댓글이 있습니다. 남태우 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대박. 북한에서 내려. 와와 이렇게 격려입니까? 아니면 뭐 전쟁을 도발하는 겁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남태우 조용해라. 와와 이런 거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남대무
뭐 하냐 굿이라도 해야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아 굿. 아 천공 스승이 계신데 제가 뭐 아, 남대무 갓세은 이렇게 부르더만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천공이 있다면 우리에겐 임공이 있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우당은 내가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 임핵관들이 난입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네. 임세은 갓세은 소장님은 너무 인기가 좋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임세은 TV는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고 있다. 아이 근데 1000명 넘었습니다 어제. 이게 허수야. 그래서 잠깐의 인기에 이렇게 그 도치되면 네. 김기현이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지금 자꾸 갓세은 갓세은 하고 가입을 안 하면 뭐하냐 말이야. 실질적인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임세은 TV에 많이 갔어요. 네. 양태호 TV는 안 하대 나가. 아, 알았습니다. 아 오늘 민폐 투어 그거 몇 시에 하죠? 실시간인가요? 아 실시간 아닙니다. 아 나중에 편집해야 될 때. 아, 알겠습니다. 예쁘게 편집해드리죠. 예쁘게 편집해서 김건희 여사님 저 눈을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임센 TV에도 제가 어떻게 한번 갖고 예, 와보겠습니다. 어, 그거 같이 하시면 되죠. 언제든지 네.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진짜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오늘 유행한 뉴스 코멘터리는 두 분의 상을 드립니다 해서 조정훈 의원이 받는다. 야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 민심의 하나의 소리 같아요. 한번 초대하시는 건 어때요? 김건희를 아, 초대하면 되죠. 네, 예. 네. 김건희를 제끼고 조정훈이 받았다. 네. 그만큼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있다. 시청자들이 분노가 있다. 그렇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원래 그렇게 쇼당패를 던지려면 내가 의원직 사퇴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테니까 네.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은 특검 받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이진동 기자하고 네. 우리 저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김건희가 주작 범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그 판단 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효한 뉴스 코멘터리 또 김병삼의 뉴스 맞점 볼래 코멘터리 뉴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내일 8시도 마찬가지로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께서 직접 출연하십니다. 예, 박성중 대변인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변해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가 내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봐서 우리 임세훈 소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내일 특별 출연 어떠세요? 아니, 아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그 저희 변희재 대표 저 안진걸 소장 3시 방송하고 안 먹이고 곱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안변새 아니에요, 안변새. 안변 저희가 저랑 같이 유사, 하는 안변새고 유사 상품이 네,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아주 뭐. 안변새도 있지만 안변새도 있죠. 안변새도 뭐, 있고 뭐 변강새도 있고 많습니다. 아, 변강새도 있어요? 네, 로얄티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 있습니다. 네. 변강새 뭡니까? 변희재 강용석 뭐 이래 됩니까? 변희재 강성범 그다음에 저도 근데 출연해서 변강새. 아, 새는 늘 들어가는 거. 새는 늘 들어가. 거의 뭐 거의 뭐 실제로 그러면 요즘 그 진보 시사 방송에 예. 약간 김건희 역할을 하시네요. 아, 늘 나오고 늘 그런 예. 네. 저 우리 채팅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런데 임세현 TV는 네. 많이 늘지 않고 딱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네. 네, 정혜화님, 전시영님, 촛불 하나님, 이임숙님, 반달미소님, 네 나를 지키자 이 끝까지 이렇게 채팅방에 남아서 글을 올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인시님, 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를 지키자님, 에든버러 공주님, 네, 남태우님 신당 언제 차리시나요? 네, 하여튼 네, 어머머님, 네, 네 오늘도 우리 수요일날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감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